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네, 오늘도 먹방 할게요. 오늘도 커피 한 잔은 먹어야 돼. 이제 한 잔은 먹기로 했어. 절제 안 하기로. 아, 절제하지 맙시다. 이렇게 행복하잖아. 아이고, 오늘은 아침에 도넛을 먹기로. 역시 빵이죠. 빵이죠. 자니까 밀가루. 글리코겐인가? 밀가루에 이. 이것도 탄수화물 중독, 카페인 중독. 밀가루도 먹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말 하려니까 좀 죄책감 낸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퇴원을 할줄 알았는데, 어제 뭐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떠가지고 퇴원을 못 했다고. 24일이나 그거 단식하면은 적어도 한 달은 보식을 해야 돼. 위가 그만큼 어긋나 있는데, 일주일 보식해갖고 그거 안 된다. 그 병원에서 한 달은 보식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몸은 좋아질 수, 더, 전보다 좀더 좋아질까 말까 모르겠는데, 한 달은 보식을 해야지. 일주일 보식해가고 퇴원하고 그러면 안 된다. 특히 그, 근 손실도 있다 하던데, 병원에서 관리 잘 하시고, 최대한 관리 좀, 위는 확실하게 좋아질 거야. 그 보식 잘하시면. 나도 위는 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 한 적어도 한 열흘 보름은 하셔야지. 열흘은 이제 보식을 하셔야 힘도 좀 나시고. 예전처럼 이런 그거 체력을 가지시려면 보식을 한 달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전처럼 이제 기운도 나고 이제. 그래도 요번에 10월 9일 한글날에 그 더민주 혁신회의가 그 영남 총궐기 대회 그 하잖아. 그 봉하마을에서. 봉하마을은 의미가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을 하고 뭐 이런 민주주의 혁신 이런 의미가 있잖아. 노무현 계승한다는 이런 거. 그래서 10월 9일이면 아직까지 한 5일 정도 남아 있고 하니까. 거기서는 좀, 거기는 이재명 당대표님도 참석하지 않을까. 내가 그랬어. 저 단식 이제 중단, 내가 동조 단식 중단하면서 페북에도 글을 올렸어. 이재명 당대표님도 단식 중단하시고 무결났을 때 먹고 기각됐을 때, 아, 가결 판결이 아니고 그 배신자들의 가결 때렸을 때더 이상 단식을 할 그이 없다. 명분이 없다. 이제는 힘을 내가지고, 단식 중단하고 힘을 내가지고, 이 배신자들을 숙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도 힘을 내가지고, 그, 뭐, 이제, 지지자들을 뭉치는 그 힘을 영남 총궐기대에 그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다시 힘을 뭉치는 혁신의 힘. 시발점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회복에 글을 올렸어. 이재명 그 그룹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좋아요 안 하던 사람들이 엄청 좋아요 했다고 그 글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도 이 영남 총궐기 때 봉하마을 한글날 참가할 수도 있는 거야. 참가할 수도 있어. 그걸 시발점으로 이제 민주당 혁신이 시작되는 거야. 혁신이, 제대로 된 혁신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당연히 참가 신청을 했지. 참가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빨리 참가 신청하세요. 진짜
상수가 공화마을이라서 부산에서 참가 신청하면은 참가 신청할 때 만원 들고 또그 당일 날또또 따로 든다네. 아유, 우리가 참이 진보 정당 야당을 지지하면서 이래저래 튀는 게 맞다. 촛불 시민들이 진보 유튜버들 뭐 서울의 소리 또 탐사 뭐 이래저래 또 후원해야 돼. 촛불 집회 후원해야 돼. 또 민주당에서 부르면 또 달려가야 돼. 진보당 지지하는 게참 일이 많다. 그럼 잘했나.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이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될 것 같아. 좋은 이야기가 있었다. 내 삶의 히스토리가 될것 같아. 하나의 좋은 히스토리가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까웠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이런 시간도 있고 저런 시간도 있고 그런 거지. 도넛 맛있다. 커피랑 먹으니까 와인 맛있다. 콩을 커피랑 먹으니까 와인 맛있는 도넛이랑. 이거 먹고. 아이, 맛있나? 저것도 민주당 혁신이가 이 커피만큼은 행복감을 주는 혁신을 좀 했으면. 이 도넛, 2,000원짜리 도넛만큼 2,000원만 투자했는데도 이렇게 행복감을 준다. 그러면 이만큼의 행복감을 좀 선사하는 혁신을 해줬으면. 정치인들한테 크게 안 바란다. 행복감을 주는 혁신을 좀 해줘. 기본적으로 나는 정치인을 별로 안 믿어. 정치인을 안 믿어. 진보 정치인이라고 해서 크게 안 믿어. 이미 선례를 받잖아. 180석 밀어줬는데 기억한 게 있어? 180석 밀어줬는데 서 그래서 진보 정치인이라도 정치인은 안 믿어. 정치인은 기득권이야. 그런 정치인을 우리가 감시해야지. 우리가 감시하고 이끌어야지. 시민이 집단지성인께 시민 혁신하도록. 3선까지 하면은 고태야 고태. 삼선 인사했으면 그러면서도 시민과 소통 안 하려고 하고 지들끼리 다 해먹고 쳐먹으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노력하기 싫다는 거지. 직접
문제가 소통하기 싫다는 거지, 귀찮다는 거지, 자기들은 여의도에서만 놀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시민들, 당원들 90% 의견과는 정반대의 가결포를 때리겠다는 거지. 당원들 완전 개무시하고. 그런 정치인은 진보 정치인이라도 구태야. 그런 거는 잘안 해야 돼. 그게 혁신이라고. 10월 9일에 혁신위가 출범하면은 그걸 좀 혁신하라고. 그런 정치인들을 혁신하라고. 당원을 혁신하려고 하지 말고, 당원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혁신하려고 하지 말고, 당원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정치인, 90%의 당원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을 좀 혁신하라고. 에이, 전체를 혁신하려고 하지 말고 좀. 부분, 썩은 부분을 살려내라고. 수술을 할 때, 썩은, 아픈 부분을 수술해야지. 왜 전체를 수술하고 그래? 안 아픈 부분까지. 미쳤어? 그게 돌팔이 의사야. 돈 많이 벌라고. 오, 맛있어. 다 쑤시고 수술해. 아픈 부분을 수술해야지. 아픈 부분을. 제일 썩은 부분을. 그게 무슨.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부터 수술을 해야지. 왜? 조직 전체를 다 수술하려고 그래. 영양도 안 되는 것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제일 아픈 부분, 제일 문제인 부분. 응? 환자를 수술할 때, 암이 있는 부분. 암 수술을 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발가락 무좀 수술을 하려고 그래. 발가락 무좀 수술. 제일 시급한 수술부터 해야지. 그게 혁신이가 할 일이 아니야. 혁신이가 해야 할 일이 뭐야? 그러라고 혁신이한테 후원금 보내고 혁신이 회비 내는 거 아니야. 그걸 안 하면서 그걸 안 하려고 하지 마. 응? 전체를 다 혁신하려고 하지 말라고. 영양도 안 되는 것들이. 도넛 맛을 알아야 되는데. 커피에 달콤함. 응.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건 알겠다. 상식이잖아, 상식. 아픈 부분부터 치료해야지. 안 아픈 부분은 간지러운 부분까지 제가 다 긁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도넛만큼의 효용도 못 내잖아. 행복한 효용도 안 하고 답답하고, 응?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당원들 만들고, 응? 돈을 낸 것만큼 효용을 줘야지. 효용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그래야지 돈도 더 들어오고, 후원금도 더 들어오지. 그래도 요번에는 뭐, 단체버스도 운영하고, 잘하긴 잘하건, 잘하면 그건 잘한다. 단체버스 운영하는 거나. 응? 그건 잘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야지. 나중에 또, 게을러지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건 잘한다, 간다. 이재명 당대표님도 없고, 영남 그 봉화 말했고, 와가지고 이제 노무현 이제 정신을 계승해야 자기가 딱 적통자다. 적통자다. 이래가지고, 응? 혁신, 민주당 혁신. 이제 각을 찍은 썩은 것들하고는 선을 긋겠다. 응? 그러니까, 민주당 배신자들, 기득권자, 586 기득권자들, 응? 당원들의 신임을 못 받는 586 기득권자들, 무능력자들하고는 선을 긋겠다. 대신 유능한 사람들은 기용하겠다. 유능하고 민생을 생각하고 소통하는, 당원들과 소통하려는 이런 민주적인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계속 기용하겠다. 이런 딱 보여주고 이제 저번에 저 단식한 거에서 이제는 선을 긋는 거야. 아, 단식한 거에서 이제 건강한 모습은 이제 보여주면서 회복했다. 이제 대충 회복했으니까 앞으로 10일 그 뭐고 여기서 혁신위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제 당대표로서의 위엄을 또 보여주는 거야. 그 얼마나 좋은 자리야. 영남에서 시작하는 거야. 영남에서. 역하면 영남에서 바람이 시작되는 거야. 혁신의 바람이. 제일 꼴통만 모여 있다는 보수 꼴통 그거
응집돼 있던 영남에서 혁신의 바람을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야. 그러면 이제 총선은 부산에서 지금 위태위태하거든, 솔직히. 부산은 위태위태해. 부산에서 지금 1% 차이라고 해도, 1% 지금 여론이 왔다갔다 차이라고 해도, 각계전투. 비례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한 두세 석은 가질 수 있어, 민주당이. 근데, 각계전투에서는, 워낙 고령화된 도시고, 또, 아버지 따라 다 보수 찍어. 휠체어 타고 노인네들은 다 가서 보수 찍어. 이 찍어. 노인네들은 무조건 가, 또, 선거장에. 근데, 40대, 50대, 우리 같은 세대들, 또 30대들, 20대들, 안 가. 놀러 가지.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 이게 투표율 하고, 아무래도 고령한데, 노인네들은 더 투표율 높고, 우리는 왜 이러면, 이거는 거의 진다고. 각계전투는 다 진다고. 그러니까 부산이 제일 위험해. 부산이 제일 위험하다고. 1%, 여론조사는 1%, 뭐2% 차이라고 해도 부산은 각계전투에서 다질수 있어.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은 투표율을 높여야 돼. 40%, 40대의 투표율을 높여야 돼. 40대. 우리 같은 40대의 투표율. 그걸 높이려면 관심도를 올려야 돼. 관심도를. 부산에서, 영남에서 관심도를 올려야 돼. 내 같은 사람이. 부산 유튜버가. 진보 유튜버가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의 알려야 돼. 우선은 이름을 하나도 몰라. 주변에서 민주당 정치인 누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 내 주변 동네 사람들만 해도 할매들도 몰라. 누가 누군지 이름만 알리면 또 성공하는 거야. 이름만 알리도 이름 세 번만 알리도 성공하는 거야. 내 같은 이제 불경 부산 유튜버들이 그 정치인 이름만 알려줘도 성공하는 거야. 쇼츠나 아니면 동영상에. 그러니까 내 구독자님들도 하고 내하고의 협조가 필요한 거지. 구독자님들이 내 동영상 보면 좋아요를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야. 나는 일단 부산 지역장들 이름 올려주려고 하거든. 쇼츠에 무조건 이름 올려. 이게 지역장 안 올리도 이름을 무조건 올린다고. 쇼츠에 지역장 이 동영상을 만약에 내가 쇼츠에 지역장을 올리면은 그 밑에 지역장 이름을 꼭 올린다고. 소개를, 지역장도, 뭐, 민주당 지역장 관심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도 무조건 올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은 지역장 나오는 그런 영상 같은 거에서 무조건 좋아요를 해야 돼,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 그래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무조건 뜬다고. 그래서 총선까지는 우리가 연대를 해야 돼. 이렇게 연대를, 이것도 하나의 온라인 운동이지. 우리끼리의 1인 미디어, 1인 유튜버 미디어하고 이제 여러분과의 협조지. 내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개인적인,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받는 것도 없어, 나는. 후원금 받는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해야 하니까. 탄핵해라잉. 내가 이렇게 뽑아주면 탄핵해라고. 탄핵해라고 너희들 밀어주는 거야. 윤석열 탄핵해라고. 내가 그냥 밀어주는 줄 알아. 나를 위해 너희들 지지하는 거야. 윤석열 탄핵해라고. 내가 너희들 좋아서 뭐, 내가 지금, 너희들 아는 거뭐 있나,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하지만 탄핵해라고 너희들 지지하는 거야. 윤석열 탄핵해라고. 윤석열 정부 비판하라고. 더 강력하게 공격하라고. 너희들 밀어주는 거야. 어? 그것도 모르고 그 180석 밀어줬을 때좀 가만히 있고. 지금 이소영이처럼 나중에 뭐 한동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발새발하면 그냥 그러하지 마라잉. 그러하지 마. 실망시키지 마라고. 내 실망시키면 너거는 진짜 확이다 그냥. 나는 이재명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위해 이재명이야. 나를 위해 이재명. 내가 있고 나서 이재명이야. 나를 실망시키면 이재명도 아웃이야. 나를 실망시키거나, 이 사람이 개혁을 안 할라 하나? 이 사람이 좀, 이 사람보다 다른 정치인이 더 낫지 않나 싶으면 나는 돛단배, 강을 건너는 배에서
그 강을 가 이재명보다 더 빨리 건널 수 있는 배가 있으면 갈아탄다. 갈아타. 아, 부처님도 그랬어. 어? 부처를 버리라고, 나중에는. 깨달으면 부처를 버리라고. 부처가 장애가 된다고. 부처님도 그랬는데, 부처도 버리라 하는데, 이재명을 못 버려? 왜못 버려? 버리지. 이재명보다 훨씬 나은 정치인이 있으면 버린다, 나는. 나를 위해 이재명이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잘해라. 혁신해라고. 이번에 10월 9일 날, 영남 총궐기에 대해, 공식 출범식 하면, 그때 확실하게 하라고. 확실하게 안 하면, 확실하게 자기들 의사를 표현하라고. 난 분명히 말했다. 썩은 무대부터 수술해라고. 썩은 부분부터 혁신하라고. 애꿎은 데 건드리지 말고. 애꿎은 데막 건드리지 말고. 썩은 데부터 혁신하고. 이재명으로 단결하고. 왜냐하면 이재명은 90%가 지지한, 당원 90% 이상이 지지하니까. 그게 민주주의야, 지금. 이재명으로 총단결하는 게. 대구 단결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야. 지금 민주당의 민주주의. 오케이? 썩은 부분은 수술하고. 내 의견이야. 만약 구독자님들을 여기 이 의견에 반대하면 뭐 구독 취소해도 돼. 구독 취소해도 돼. 어쩌겠노. 그리고 총선까지 불경이 아주 위험하거든. 불경 위험해. 그래서 불경 유튜버들이 있어. 아주 드물지만. 이분들 정말 진짜 거의 자업봉사처럼 행사 하는 거야. 나는 저 후원금도 안 받고 계좌도 안 열어놓지만은 이분들 만약에 후원하실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어, 나는. 여건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불경 유튜버 분들 좀 후원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생활에 진짜 가서 이렇게 알리고 그런 건 진짜 불을 안 보시고 더잘 되길 바래서, 진보가 더잘 되길 바래서, 이제 거의 자원봉사 진짜처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고. 존경해, 난그 진보 유튜버 분들. 나는 뭣도 모르고 막 작년에 막이 올라와가 분노,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 안돼 보이는 거야. 너무 안돼 보여가지고 막 해가지고 컴맹인데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은 다 알면서도 이렇게 내보다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면서 어려움이 많으셨겠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좀 생각도 이제 정치색도 그 커다란 이게 몸통은 비슷하지만 각기 또 다른 성격들도 있고 막 여러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 좀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큰 몸통은 같잖아. 큰 몸통 윤석열 탄에 불우에는 항의한다. 이건 같잖아. 불우에는 같잖아. 언제 성격이야 되면 개인 성격 이런 건 나하고 상관없고 개인 성격. 그리고 윤석열 탄에 불우에 항의한다. 그럼 이재명을 지지한다. 나 민주당 잘 되길 바란다, 혁신하길 바란다. 그 다음에 배신자를 싫어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건 같잖아, 그분들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돼야지. 이 불경 그분들이 더 많이 뛰어야지. 이제 어쨌든 불경 총선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 후원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면 해도 될것 같아. 이 전파란을 갖다가 젠파란 유튜버가 흥하길 바라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돼. 그러면 10월 9일 한글날 더민주 혁신에 의해서 봅시다. 그때 젠파란 알면은 좀말좀 붙여줘. 나는 이제 구독자 얼굴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니까 하고 인사를 못 하잖아. 근데 아 젠파란이에요 하고 알면 나는 이제 이렇게 방송 보니까 내 얼굴 알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명찰도 하나.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젠파란? 하면서 말을 붙이라고.
그럼 내가 짜잔 사진 같이 뭘 찍어줘. 왜냐면 내 사진 찍으면 얼굴이 크게 나오거든. 얼굴이 커. 아마 줄리보다 클 거야. 줄리는 많이 깎았잖아. 그러니까 사진은 같이 못 찍어. 찍지 마. 사진 찍어 달라고 다니면 그 정도로 스탄 아이 닦고 알았다. 아무튼 더민주 혁신의 그 봉화마을에서 보면 인사는 하이솔 알았지? 그러면 이만 오늘은 긴말 했다. 바이바이.